strictly for the gamers. Gamers. But he seemed a little slow in this one, which shouldn't be too much of a problem. You know, like when it's not as fast when he does it, like his combos on there. It looked like it made him more like a Critical Art character, like in Street Fighter V. It's very impressive how Net Marvel incorporated Street Fighter characters, like in that actual video game counterparts, you know. That's pretty sick. Especially this special skill right here. This is pretty much new. I've never seen, this has been a brand new super that they made. Yeah, definitely. I can't wait to pull for Ryu. I ain't gonna lie. Definitely can't wait to pull for him. He's definitely gonna be one of the characters I'm pulling along with Goki, definitely. And possibly M. Bison. Chun-Li, I don't have to worry about him. I don't know which version, but I know the Korean live stream came out this early in the morning, so we're gonna take a look at that one right now. All right, guys, so here's the Korean live stream. I have not seen this yet, so I don't know what to expect, so here we are. "오늘은 도전자님들의 의견에 대한 개발실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대망의 콜라보에 대해서도 재부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크과장 13화 시작합니다. 파이터 상향에 대한 니즈는 도전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작년에 앙케이트를 통해 파이터 상향의 방향성을 정했는데요. 드디어 긴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작년 9월부터 이번 2월달 BS 로갈, BS 오로치 상향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크과장 댓글을 보면서 오로치의 상향을 많이들 원하셨고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신 점 보았습니다. 심지어 댓글창에서 도전자님들끼리 언쟁이 생기는까지 두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제서야 로갈과 오로치의 상향이 진행이 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들이 KUF 세계관에서 받는 의미, 영향력이 각별하다는 점은 개발실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상향의 폭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고 페스타 파이터들을 상향해줬던 만큼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향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그들이 활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자리를 마련해 주려다 보니 지금과 같은 스케줄이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빡빡한 일정에도 파이터 상향 작업에 노력해주신 개발실 동료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파이터의 성능에 대한 의견들도 볼 수 있었고 신규 컨텐츠에 대한 갈증도 항상 많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파이터가 갖춰지지 않은 도전자분들은 PVP를 즐기기 어렵다는 내용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개발자 수첩에서도 언급했었던 드림매치를 선보이려고 합니다.
콜라보 기간 한정으로 진행되며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대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대전 게임의 근본을 찾아가는 느낌으로 기획부터 구현까지 개발실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버그에 관한 내용들도 제보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2월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각성이 되지 않는다는 제보를 열어보았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좋아요를 누른 메모리 사용의 경우를 고려하지 못한 건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개선 작업을 진행하였고 3월 말 콜라보 업데이트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게임을 플레이하시다 버그를 발견하신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재현 과정의 설명과 영상, 스크린샷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빠르게 확인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빠르게 대응하는 개발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열심히 준비한 콜라보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부장입니다. 또 잘 살아 돌아오셨군요, 재부장님. 아, 네, 콜라보할 때만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네, 평소에도 네, 열심히 잘 일하고 대망의 콜라보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을까요? 캡콤과 SNK사의 이 거대한 IP가 만나기를 많은 분들이 거의 한 20년간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만나게 해드리려고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를 했고요. 지난번 갤티게어 콜라보 때 제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고 네, 사실 그 유저분께서 저희한테 되게 소중한 편지를 보내셨을 때 이미 저희가 이제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였어서 굉장히 빨리 전해드리고 싶지만 보안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서야 전달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길티기어 콜라보 소식을 전해드릴 때부터 준비했던 것이 이제 드디어 네,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정말 열심히 콜라보를 준비했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이제 스파 콜라보를 많이 기대하셨던 분이 계신데요. 네, 그 과장님. 굉장히 이번 콜라보 많이 기대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를 이 게임업계로 인도한 게임이 바로 이 스트리트 파이터 터보라는 작품인데 스파가 없었으면 아마 지금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적으로 애정 있는 작품입니다. 96년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당시 약 40만 원 정도에 그 버금으로 3DO의 얼라이브라는 게임기를 하나 사주셨었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게임을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뭐 저에게도 굉장히 뜻깊지만 또한 게임업계에서도 나름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스파로 시작해서 우리 그렇게 괴롭히는 거냐? 저희가 역대 격투게임 사상 한 번도 이룬 적이 없었던 킹 오브 파이팅 철권도 있고 사무라이 쇼다운도 있고 EOA도 있고 길티기어도 있고 드디어 스파까지 이제 저희가 하나로 모은 엄청난 게임을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격겜 대통합이죠. 보통 합법적으로 정식 계약을 통해서 격겜 대통합을 이룬 거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재부장님께서 이번 콜라보를 진행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좀 아, 네, 뭐 매번 콜라보가 힘들기는 하지만 이번 IP 같은 경우에 정말 대작인 만큼 진짜 여러분들의 추억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콜라보하는 작품은 스트리트 파이터 5 챔피언 에디션이지만 네, 오락실에서 가지고 있던 추억들이 스트리트 파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추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리실 수 있게 다양한 이벤트들을 구성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이번 이벤트를 즐겨주시면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 라인업이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으세요. 어떻게 라인업이 정해졌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길티기어 콜라보 때 카이를 뺐다고 얘기를 한번 드렸다가 굉장히 이제 많은 스파의 상징성이 있는 캐릭터들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양한 구성 가져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와 고기와 거기에 캔까지 있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캔이 비록 빠지긴 했습니다만 근본 중에 근본으로 최대한 추가 넣으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저희가 이제 평소 때라면은 여성 파이터를 최대한 많이 찍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겠지만 네, 근본 캐릭터들을 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여성 파이터가 이제 춘리 한 명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춘리 같은 경우에도 스파 2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약간 중국풍의 복장이죠. 네네. 그 복장을 좋아하시는 유저분들도 계시고 제로 때 스파5에서는 이제 노스텔지아 코스튬이라는 이름을
생각을 하는데 그 버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돼서 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춘님의 네, 특별히 그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루크가 들어가 있냐라는 의문을 표하실 수 있는 유저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에 이제 저희가 캡콤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캡콤사에서 준비하시고 계시는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6에서 루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캡콤사에서 주신 의견에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루크 같은 경우에 공작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의 킹오파에 없던 유형이기도 하고 꽤 괜찮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제작을 진행하게 됐고요. 루크의 캐릭터에 대해서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긴 하지만 저희 콜라보를 기점으로 조금 더 이제 루크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주시고 이 콜라보 이후로 출시되는 루크의 신작에도 많은 관심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루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루크를 이렇게 막 캐릭터를 저도 체크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낯이 익더라고요. 아, 네. 그 부분이 이제 유저분들이 느끼시기에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전 이벤트에 류와 쿄가 상징성이 있어서 이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좀 재미있는 그림은 루크와 쿄를 한번 같이 세워놓고 이벤트를 하는 그림이었는데 유저 여러분들이 아직 루크에 대해서 조금 낯설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지금 류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인게임에서 저희가 얘기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플레이를 하면서 느껴보시면은 이 부분도 나름 재미있는 플레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캐릭터 명칭이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이제 가로치고 캐릭터의 이름 옆에 뭔가 별명이 붙어있을 정도로 약간 논쟁이 되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제작하는 캐릭터는 일본판 명칭으로는 베가, 출시할 파이터명은 이제 바이슨으로 출시가 되게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유저분들이 오락실에서 장군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셨죠. 네, 그 캐릭터가 저희 게임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많은 유저분들이 일본판 명칭 고우키로 기억하고 계신 이 캐릭터는 이제 저희는 아쿠마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하게 될 겁니다. 캐릭터 명칭 같은 경우에도 어느 오락실에서 어떤 버전으로 이제 즐기셨냐에 따라서 모두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명칭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개발하면서도 약간 내부에서 혼선이 있었고요. 맞아요. 네, 배가 부서 있었는데 왜 가면을 안 쓰고 있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질문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고, 맞아요. 네, 내가 이제 속아서 다른 거를 만들고 있었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놀라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었고요. 맞아요. 네. 저희도 내부적으로 약간 혼선이 있었지만, 네, 세부장님이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그 부분도 착착착착 진행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네, 이름 헷갈리는 캐릭터를 선정을 하지 말까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 캐릭터들이 굉장히 이제 유저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이 게임에게도 굉장히 상징적인 캐릭터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혼란도 있고 선택을 해서 잘 멋지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믿고 보는 킹오파 올스타의 콜라보 퀄리티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또 이 개발 과정을 항상 체크를 하다 보니까 디렉트 쪽에 뭔가 살짝 힘을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오락실에서 유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만한 추억을 저희가 많이 끄집어낼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조금 이제 게임 업계에 대한 보안 인식이 전반적으로 아직 좀 수준이 낮은 때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버전들이 이제 유통이 되거나 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의 추억이기는 하지만 원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즐기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캡콤사에 많은 양해를 구하고 네.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 버전은 아니지만 네.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의 조금 재미있는 던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버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라고 하면은 뭐 역시 장풍이 지그재그로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승용권을 할 때 8개가 달린다거나 하는 것이지만 네네. 저희가 그 부분까지 구현하기는 네, 원작을 너무 많이 훼손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까지 구현하기는 조금 어려웠고요. 네, 추억이 자극될 만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 좀 재미있는 길드 레이드가 이번에 여러분께 선보이게 될 겁니다. 저희가 여러 번 인터뷰를 했지만 네. 시나리오는 재부장님 담당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번 러쉬 쪽에는 또 뭔가 재밌는 떡밥 같은 걸 숨겨놓으셨을 것 같은데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실지 좀 궁금하네요. 저희만의 약간의 이 부스런 대사들을 여러 가지 섞은
그런 형태의 스토리를 이번에 준비를 했고요. 가장 많이 기억하고 계시고 아 무조건 이 순서로 나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그 순서대로 이번 러쉬 이벤트가 진행이 될 겁니다. 다만 모든 스트리트 파이터에 등장하는 파이터들이 등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저희 K-Wolf의 파이터들이 이제 대신 해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과거에 스트리트 파이터의 재밌는 연출 그리고 저희 킹오파에서 있었던 재밌는 연출들이 이제 결합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재밌는 던전이 하나 구성이 될 거예요. 지난번 이제 오로치와 오메가 루갈 러시 이벤트 때부터 저희가 이제 조율자들의 과거에 대한 떡밥을 조금씩 뿌려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연장선으로 네, 재밌는 네, 짬뽕 스토리가 네, 등장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러시 이벤트를 즐기시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게임이었죠. 네, 자동차 부수기를 이제 그렇죠. 스파 캐릭터로 진행할 수 있는 네, 오, 네. 그런 이제 재미있는 이벤트들도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라워 파이터 전용으로 할 수 있는 던전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게 반복이 되나요? 챌린지 던전도 동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 컨셉 없이 조금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아 이거 50층까지 언제 가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네, 역대 킹오파의 보스들을 나열해 놓고 그거를 스트리트 파이터 캐릭터로 헤쳐나가는 그런 느낌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는 조금 레벨 디자인을 네, 빡세게 잡았습니다. 중간에 약간 재밌는 걸 저희가 하나 숨겨놨거든요. 네, 뭘 숨겨놓은 건지 탑을 진행하시다가 네. 검은 그림자가 보이시면은 네. 저희가 준비한 그것이 들어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네. 그 부분 네. 인트로 스킵하지 말고 네. 몬스터 인트로 평소에 다 스킵하시는데 그렇죠. 네. 이번에는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네. 네, 재밌는 거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은 유저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개발실의 생각을 전해드리고 또 스트리트 파이터 콜라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아, 네, 이 콜라보를 선보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도 한 명의 게이머로서 굉장히 감격스러운 사건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도 정말 기대하시던 콜라보인만큼 저희가 준비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 정말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화도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크과장이었고요. 저는 대부장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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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o we found out why Ken is not in the Street Fighter collaboration, which is completely disappointing. It's because they needed to promote Luke for the Street Fighter 6. That's why. It's all marketing. In the end of the day, got business as usual. This is going to be pretty much simple. Because that's what was one thing. That was always the biggest complaint is that why Ken is not in this version. Like, it doesn't make any sense. Because no one doesn't really like Luke like that. That's the thing. But Capcom spent so much money making this character. Another blonde, blue-eyed Street Fighter character. White boy. You know? It's like, come on, man. It's like, you've seen the same characters over and over. You already got, like, so many blue-eyed blonde characters in every Street Fighter character. But that's what Capcom wants. It's what Capcom wants. They need to promote their character, what they invested so much money into. And it's all marketing. So that it's a perfect marketing spot, maneuver in the end of the day, you know, to get people to like Luke. That's the whole purpose of bringing Luke into this platform, is to get people to like Luke a lot more, get more familiar with him. You know, they just bring Ken. Of course, everyone loves Ken, so that's... They not getting their money's worth by just liking Ken, all right? So that's just how it is, you know. That is, in the end of the day, it's business. In the end of the day, but the one thing is that they made a good. They saying that they was a little surprised that they added on the in the collaboration. They said that you got to pay attention to the intro.
there's like a little shadow that they put in there, so there's like a little surprise, which I'm actually curious on what that's about. The rush event's gonna be like the boss fights. They said that you're gonna be fighting against KOF fighters, but they have to be defeated by Street Fighter characters. So they heavenly. This might be a heavenly promotion of a potential Capcom versus SNK. I actually have a feeling that we might see a SBC 3 or a Capcom versus SNK 3, which we all been dying to see. It's been long overdue, and they need to bring Capcom versus SNK 3. They need to bring that back. Because this has been a long time coming, and I love the way that Netmarble and Capcom has actually came together and to actually promote it like this. Because this brings the people into the get a lot more into the fighting game franchise. I'm willing to drop some money down, you know, for the new potential Capcom vs. NK3. Hey, as little as I can. I'm dying to see. Like, ever since Capcom, so far, it's been a while. How long ago has it? It's been what, 2 decades since Capcom vs. SNK2. I don't know. It's like it was so long ago, you know. And the fact that we get to see this, because we've been all asking for a Street Fighter collaboration. We finally get it. I was heavily promoting the Street Fighter collaboration on the message on the forums, like either Baki the Grappler, Berserk collaboration. So yeah, Baki the Grappler collaboration and Berserk collaboration, along with Street Fighter. I even heavily talk about having Fist of the North Star as a collaboration. That would be pretty much awesome. But Street Fighter was one of the top number ones I wanted as a collaboration on the KOF All-Stars. And we get to see a little sneak peek of the Raging Demon with Gouki. And I like the fact that they said, well, when they were explaining the names, that because in Japan, they were known as Gouki for Akuma and Vega for M. Bison. So that's why it was like they had to keep it in the English, because that's how people mostly recognize. So I was actually kind of glad that they actually explained that, because in Japan, M. Bison was just Vega and Akuma was just Gouki in Japan. But yeah, that's it for this reaction, guys. Good Korean live stream, good trailer. I'm definitely looking forward to seeing M. Bison and Gouki's trailer. And if y'all like this video, please leave a like, comment, subscribe, and share the video. And I'll see y'all next time.